크리에이터랑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되면은 추천해주고 싶은 크리에이터가 있어? 몇몇 추천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어. 1. 게임 관련 콘텐츠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유명한 크리에이터야. 이번에 챗GPT 4가 엄청 지금 화제거리거든요. 더 똑똑해졌다고 하는데 얘가 제 이상형을 찾아줄 수 있을지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안녕. 안녕, 말수가. 방아, 결혼을 위해 반쪽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해 볼게. 먼저, 네가 원하는 상대의 조건과 성격을 너무 뻔한 답 아니야? 알겠어.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게. 잠깐만, 이 잠깐만. 과정에서 야! 그니까 팬이나 크리에이터를 만나라는 거야? 맞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하나의 방법이야. 나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좋지 않아. Sorry, I'm having 너 불리할 때만 영어하지 말아봐. Sorry, I'm having issues right now. 너 노래 잘한다고 들었는데 노래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어? 나를 유혹할 수 있는 노래로. 아쉽게도 직접 노래를 들려줄 수는 없지만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천해줄게. 김현우, 이별 택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성적인 가사가 정말 매력적이야. 참 이성을 꼬시기에 이별 택시는 좀안 좋은 것 같아. 다른 노래는 없어?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어때? 이 노래는 따뜻하고 감미로운 멜로. 근데 만약에 크리에이터랑 같이 콜라보를 하게 되면은 추천해주고 싶은 크리에이터가 있어? 몇몇 추천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어. 1. 대도서관. 게임 관련 콘텐츠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유명한 크리에이터야. 2. 소련 여자. 너? 러시아 출신의 크리에이터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그 알겠는데 내가 여자라서 여자랑 콜라보하고 싶진 않거든? 알겠어. 남자 크리에이터 중에서 추천할게. 대도서관. 아니 아까 언급한 것처럼 게임 관련 콘텐츠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유명한 크리에이터야. 이렇게 커질 일인가 싶기도 한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장진호 1989년 9월 김해 출생이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한대요. 복싱, MMA, 도 등산, 런닝, 필라테스,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핑, 수영. 아니 엄청 많이 하는데? 아 피곤해. 귀엽네요. 뭐 사진도 여자가 찍어준 것 같지 않고 아주 좋은데. 인천의 친형이랑 조그맣게 음식점 자영업을 하고 요리사입니다. 귀엽게 생기셨다.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울상이야. 비싸요? 네, 약간 눈이 초롱초롱해요. 중소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며 결혼 생각이 한창인 와중에 우연히 원찐따예요? 원찐따, 아, 그러네? 귀여워. 근데 얼굴이 너무 모범생이야. 약간 이승기 관상? 88년생이고 만 35세. 내성적이다? 제가 내성적이라서 상대가 내성적이면은 좀 나이에 비해서 동안인 편, 비율 좋은 편, 어깨 넓. 비율 좋은 거 좋아해요. 맞춤님 비율은 본인 스스로 좀 어떻게 제 비율이요? 해? 네.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나요? 그리고 얼굴 오 동해 닮았다. 우와 잘생겼어. 근데 이거 마지막에 카페에서 찍은 거 여자가 찍어준 거 아닌가요? 여자가 찍어준 거 사진 보내는 사람도 진짜 바보 같아. 여자들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여사친이나 누구든 여자가 찍어준 사진을 보내주지 마세요. 너무 싫어요. 진짜. 아니 남자들 진짜 티안 냈잖아. 막 프로필 사진을 막 만약에 내가 막 소개를 받잖아요. 그래서 막 프로필을 이렇게 넘겨봐. 그럼 누가 봐도 전 여친이 찍어준 사진들이야. 진짜 싫어. 우와 키 진짜 크다. 92년생 187에. 아니 프로필 사진을 찍으셨네. 이거 요즘 일반인 분들도 프로필 사진 많이 찍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유난이다. 27살 98년생이시고. 근데 왜 가슴골을 이렇게 평소에 이걸 즐겁진 않으시겠죠?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많아? 와 파쿠르 선수, 스턴트맨,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고 특전사 출신으로 힘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활동적인데요?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문제예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좀 개그 코드가 좀 맞으면은 확 꽂히거든요? 근데 이거 참 줏대가 없어가지고 보면서 확 와닿는 사람이 없어요. 좀 만나봐야 하나 봐요.
그래서 아 팁을 드릴게요. 아 물론 제 팬인 거는 너무너무 고맙지만 뭐 팬이었고 언제부터 좋아했고 이거를 최대한 줄여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기가 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단순해서 마술 같은 거에 넘어가요. 시간에 차라리 나를 웃겨. 아 네. 맞아요. 뭐 그래서 신청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술자리나 단체 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을 웃겨 쓰러뜨리게 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뭐 술자리에서 3회 정도 사람을 기절시켜봤다. 지연해줘. 결혼하는 그날까지.